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가계부채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가 내놓은 특단의 대책인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다음 주 수도권에서 시행이 됩니다. 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득심사가 한층 강화가 되고 또 매달 원금과 이자를 분할 상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이수연 기자입니다.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의 일환인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다음 달 1일부터 수도권에서 먼저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빚을 갚을 수 있는 만큼만 처음부터 갚아 나가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소득심사를 강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은행권에선 담보 위주로 심사했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상환 능력을 더 꼼꼼히 따져야 하고 대출자들은 소득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또 다음 달부터 신규 취급되는 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매달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나가는 분할 상환 방식만 허용됩니다. 일각에선 대출 심사가 깐깐해지면서 대출 절벽으로 주택시장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임원회의에서 획일적으로 대출이 감축되거나 자격을 갖춘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는 등 부작용은 없는지 창구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은행권 역시 전산 개발을 마무리하고 일선 창구에서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은 오는 5월부터 가이드라인이 적용되고 은행권 가이드라인으로 인한 풍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다른 금융업권에도 순차적으로 규제가 도입됩니다. 현재 TF를 마련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보험업계에는 이르면 하반기부터 적용되고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에도 업권에 맞는 규제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수연입니다.